다정한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혜리입니다. 네, 오늘은 재회가 절대 불가능한 세 가지 경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진 상대와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내가 뭐에 쓰인 것처럼 감정적일 때는 주변에서 뭐라고 말을 해도 잘 들리지가 않고,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가가 보기도 하고, 괜히 다가갔다가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다가가보는 이유는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재회를 하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가갔다가 잘된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천 명의 이별 스토리를 직접적으로 들으면서 단한 번도 잘 되는 걸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과 케이스들이 있어요. 혹시 나도 이런 비슷한 이유로 헤어졌거나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하면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마음이 아플 수는 있지만 정말 이거는 일말의 여지도 없는 거구나. 그리고 시간을 아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추후에 누군가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다시 만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희의 통계상 100%였었던 확률이 99.9%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0.01%의 내 시간을 쏟는 건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고 너무 나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매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만난 기간이 짧은 경우에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연애했다고 하기에도 민망한 그런 시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는 누구나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나기 전부터 상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환상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다른 경우로는 내가 전 연애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크거나 전에 만났던 사람이 너무 별로였어서 이번에 새롭게 만날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잡혀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걸 어느 정도 염두에 둔 상태에서 그 사람을 알게 되었고 보니까 외모도 뭐 나쁘지는 않고 사람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 만남을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에 내가 이 사람을 봤던 이미지가 진짜 이미지가 아니라는 걸 느꼈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전에 연애에서 어느 정도 상처가 있던 사람이라 오히려 내 쪽에서 위로를 해주고 힘을 줘야 할것 같은 거죠. 또 다른 경우로는 내가 이 사람과 만나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사람과 있으면서 그렇게 많이 웃어본 적도 없는 것 같은 거죠. 분명히 괜찮게 생기고 조건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성으로서 기본적인 눈치와 센스가 많이 없고 그냥 사람이 좋으니까 한 달, 두 달, 세달 이렇게 연애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기간 동안 내 마음은 더 확고해지죠. 아, 이 사람이랑은 오래 가지 못하겠구나. 아, 이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말이죠. 결국 이 사람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던지 아니면은 나에게는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던지 이런 경우에 헤어지고 나서 다시 잘 되는 경우를 지금까지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고운정, 미운정 다 드는 게 낫지. 사실 내가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미안하다고 말을 했었거나 그냥 스타일이 안 맞는 건데 아, 내가 미안하다. 더 잘할 테니까 지켜봐달라. 이렇게 계속해서 상대를 설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반대로 상대는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정말 괜찮아.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미안해. 이런 느낌의 연애가 이어졌었다면 정말 매력 없는 연애를 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도 뭐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또는 하나하나 다 알려주면서 연애를 이어갈 수는 없잖아요. 뭐 너는 말투도 너무 재미가 없고 눈치도 없고 뭐 이성의 마음도 하나도 모르는 것 같고 그냥 매력이 없는 것 같다. 상대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 우리는 그냥 조금 다른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본인의 매력이 뭔지도 정말 모르고, 매력이 있다고 생각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확률은 정말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아, 내가 더 잘할게. 내가 기다릴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해도 사실 스스로도 뭘 잘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말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상대를 설득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혹시나 알게 되더라도 상대방이 앞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없던 눈치와 센스 같은 게 갑자기 생겨나는 건 아니니까요. 이어서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 반대해서 헤어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오늘의 영상의 주제처럼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했어도
다시 잘 되기는 힘든 경우에 속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나면서 우리 쪽 부모님이든 아니면 상대 쪽 부모님이든 부모님들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헤어질 위기를 겪고 있거나 아니면 표면적으로는 헤어졌지만 둘이서 뒤에서 몰래 만나고 있는 경우라면 자식이기는 부모는 없다라는 말의 힘이 발동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이때는 서로 이 사랑을 지켜나가려는 그런 마음과 의지가 굉장히 강한 타이밍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한 번이라도 우리 관계를 포기하고 이제는 이별을 받아들여야겠다, 안 된다는 걸 받아들여야겠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이 관계는 돌이키기 힘듭니다. 우선 이 관계에서 손을 놓는 순간부터 마음도 굉장히 연약해지고 부모님에게 상처를 줬다 또는 부모님에게 불효를 했다라는 죄책감이 들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도 축복받지 못하는 관계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장악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부모님들을 설득시켜야 한다는 게 내가 또다시 불효를 저질러야 한다는 생각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쯤 되면 이미 자신감이 상실되고 관계에 대한 확신도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사실 우리 둘이 얼마나 만났고 얼마나 깊이 만났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부모님이 반대를 한다면 절대 그 만남을 이어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가끔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좀 찡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으신 분들 중에서도 본인도 안 된다는 걸 알고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별을 잘 극복하고 싶다고 연락을 저희에게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제 친척 누나도 과거에 이랬었는데 이 누나 같은 경우에는 몰래 살림을 차리고 혼인신고도 하고 임신까지 해버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에게 방문을 하니까 당연히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화를 내셨죠. 하지만 나중에 아이를 낳고 둘째를 낳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니 그때는 굉장히 만족해 하시면서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같이 행복을 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막 손주들이 애교도 부리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부터는 사르르 녹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재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부모님의 반대를 겪고 있는 경우에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 평생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정말 가끔은 이런 용기와 무모함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상황 인지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좀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 지금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데 이게 전혀 안 되는 거죠. 특히 내 쪽에서 잘못을 더 많이 한 경우라면 사실 발언권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금 너를 필요로 하고 내가 너를 보고 싶어 하니까 자꾸 상대를 닥달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내가 상대를 한대 때렸어요. 이후에 용서를 구해서 다시 잘 만나게 됐는데 또 때렸어요. 이렇게 수십 대 수백 대를 때려서 상대는 그 부위에 피멍이 들거나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또 다시 이제는 안 그럴게 라고 하면서 상대를 닥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상대는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상태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에게 무언가를 제안하고 말을 할 때마다 마치 나너한 번만 더 때리게 기회를 줘 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상대방이 아프면 아프다 그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지 않을 줄도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연애라는 게참 웃긴 게 공식이라는 것도 없고 룰도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겪었더라도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상대에게 다가가곤 하는 거죠. 하지만 상대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다쳤는지, 나에 대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이런 인지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감정적으로만 상대를 밀어붙이면 잘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한두 번이 아니라 다섯 번, 여섯 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10번, 20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결국에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잘 되는 경우를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사실 이런 마음 상태로는 잘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혜리였습니다.